안녕하세요. 물뿜는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소방설비기 다그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 공학결이거나 자연과학결 아니신 그 문과생, 문과 관련된 과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가지를 먼저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습식, 그다음에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저번 강의 때 일단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준비작동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습식, 건식은 항상 단골 문제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살수식, 부합식 뭐이 정도. 근데 부합식은 예전에 많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으로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물을 방사하는 설비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화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가는 이 배관들을 저희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있는 배관은 가지배관이라고 부르는데, 가지배관 이전에 그 밸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밸브가 이제 물을 방출하는 것을, 물을 이제 송수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는데, 이 밸브를 기준으로 그 펌프 토출구에서 밸브까지를 1차 측이라고 하고요. 밸브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를 2차 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차 측, 2차 측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보면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이렇게 있는데, 1차 측 배관, 그러니까 1차 측 배관에는 항상 물이, 가압수, 물이 차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가압수. 압력이 있는 물이어야 돼요. 왜냐면 압력이 있는 물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펌프에서 물을 이제 나중에 토출을 할 텐데, 토출을 하기 때문에 펌프는 어쨌든 압력을 가해주는 장비잖아요. 액체를 이송하는. 그렇기 때문에 1차 측에는 항상 압력이 있는 가압수가 차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측에는 이게 이제 종류별로 다른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가압수 가압수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둘다 항상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터지면 바로 물이 방사되겠죠. 그 건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측 가압수, 2차 측 대기압. 일제살수식은 1차 측 가압수, 2차 측 대기압. 부합식은 1차 측 가압수, 2차 측 부합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 측에 물이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부합식, 그다음에 습식. 그러니까 습식과 부합식은 2차 측에 물이 차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2차 측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헤드가 터지면 바로 물이 발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빠르겠죠. 근데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습식이나 부합식 둘 다, 그러니까 부합식은 감지기에서 작동을 하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습식기는 이제 같은 경우는 헤드가 터져서 이제 물을 방사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작동이 돼요. 오작동이 되면은 그때 2차 측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이 방사가 되기 때문에 막 수소음 피해, 물에 의한 피해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방사되는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만약에 오작동을 했을 경우에 수소음 피해, 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건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측 가압수, 2차 측 압축 공기. 그러니까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물이 방사되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가 일단 빠지고 나서, 그다음 밸브가 개방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오작동 방지를 할수 있어요. 그다음 준비작동식도 마찬가지고요.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제살수식이 좀 다른데 일단은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설명드릴게요. 밸브 도시기호랑 그다음에 밸브 도시기호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뭐이 밸브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안에 세모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표시했는데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항상 2차 측에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색칠을 해요. 그래서 도시기호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있지만 그 세모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모로 그립니다. 건식은
2차 측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모. 주민작동신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기압. 그래서 똑같은데 프리액션 밸브가 프리액션 밸브 때문에 P를 써요. 그다음에 일제 살수직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영어로 이제 일제 개방 밸브 델루지 밸브라고 하는데 이 델루지 밸브 때문에 D를 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합식 같은 경우에는 부합식은 주민작동식과 똑같아요. 쓰는 밸브가 그렇기 때문에 P 프리액션 밸브를 씁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설치 헤드, 하향시, 상향시 이렇게 써놨는데 헤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헤드가 상향 위로 향하고 있으면 상향식 그 다음에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하향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상향식 헤드 이걸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하향식 헤드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그뭐 공장이나 아파트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상향식 헤드를 많이 써요. 근데 뭐 불가피하게 하향식을 쓰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향식을 많이 써요. 상향식은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천장을 하늘을 향하고 있고 분수처럼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수 반경이 좀 이렇게 좀 넓죠. 반면에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뿜어지기 때문에 좀더 살수 반경이 상향식보다는 좀더 좁아요. 그래서 좀더 넓은 상향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습식은 하향식, 건식은 상향식, 이렇게 상향식, 상향식, 하향식 되어 있는데, 습식과 부합식은 하향식, 상향식 둘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습식과 부합식은 그 설치 헤드의 그 방식이 상향식, 하향식 둘다쓸수 있는데요. 일단은 습식과 부합식은 기본적으로 2차 측에 물이 있기 때문에, 즉, 물이 있으면 항상 물이 얼마 안 되잖아요. 물이 항상 액체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식과 부합식은 동파 우료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써놓을게요. 동파 우료 있는 곳안 돼. 습식도 마찬가지예요. 동파 우료 있는 곳안 돼. 왜냐면 2차 측에 뭐 있다고? 2차 측에 물과 부합수가 있다고. 동파오류야. 온도가 내려가. 그럼 여기 다얼거 아니야. 근데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터져요. 배관이 터지겠죠. 때문에 습식과 부합식은 2차 측에 물이 있기 때문에 동파오류가 있는 곳에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건식, 주민작동식, 일제살수식은 상향식을 많이 써요. 그리고 상향식을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향식 같은 경우에 오작동을 해서 여기 물이 차 있으면은 저희 드레인 배수한다 치면은 이게 아래로 이게 뭐야 그 굽에 의해서 내려가잖아요. 물이 드레인을 하기 쉬운데 만약에 하향식이 하향식 같은 경우에 오작동에서 물을 어느 정도 빼고 중간에 멈췄어. 그래서 여기는 물을 빼내야 되는데 드레인 하려면 별도의 뭐 구멍을 뚫던가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 다 열어서 물을 빼내든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향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해서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폐쇄형인데 폐쇄형, 습식 폐쇄, 건식 폐쇄, 주민작동식 폐쇄, 일제살수식 개방, 부합식 폐쇄. 차이가 뭐겠어요? 일제살수식만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이 뭐냐면은 헤드가 있잖아요. 헤드가 항상 개방돼 있다. 그래서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폐쇄형은 뭐예요? 헤드가 항상 처음엔 닫혀 있어요. 근데 그 온도에 의해서 그 헤드에 보면 어떤 그 액체가 있는데 어떤 일정 온도가 돼가지고 그 액체가 온도가 증가돼서 이렇게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헤드를 뭐 이제 개방 터진다 그러는데 터져서 헤드를 개방시키는 원리가 이제 폐쇄형인데, 그러니까 폐쇄형은 개방형은 항상 열려 있다. 폐쇄형은 헤드가 닫혀 있다.
닫혀 있는데 감열부가 있어요. 감열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열부가 그 열에 의해서 터지면 헤드 오픈. 폐쇄형은 처음에 닫혀 있는데 감열부가 그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감열부가 터져서 헤드가 열리게 된다. 개방형은 항상 열려 있다. 개방형이 항상 열려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제 살수식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장소를 보면은, 뭐, 무대부. 극장 같은데, 뭐, 공연, 극장 공연하는데, 뭐, 이런 데 쓰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리고, 층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 온도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그 감열부가 이를 감지하기까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온도 일정 온도 이상이 돼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는 게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부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층고가 높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렇게 돼서 막 화재가 발생했어. 그래서 일정 온도가 막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근데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대신 막 사람들은 뭐지 막 하고 있는데 뭐 물이 안 나와 이러면은 거기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우왕좌왕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무대부나 극장 공간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스프링클러 헤드 열어놓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개방형. 일자사수식은 개방형.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히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주미작동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미작동식의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강의 때 설명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주미작동식은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외웠는데 원리. 그러니까 원리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헤드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지, 또 경보는 어떻게, 감지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경보가 되는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소방 전기 내용이기도 한데, 그 습식과 건식은 이세 가지에 비해서, 일단 이세 가지는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 근데 이거는 감지기 없어요. 감지기 없으기 때문에, 이 폐쇄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헤드가 터지면, 헤드가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서 터지면 그냥 물이 발사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감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 감지를 해야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식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즘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부합식 말씀드리면 부합식은 그 2차 측의 부합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합수라는 게 뭐냐면 대기압보다 낮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부합이라고, 뭐, 과압이라고 해서, 뭐, 압력이 높은 게 아니라, 부합은 대기압보다 낮은 물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터져도, 그 부합수가 헤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압력은 항상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합을 유지하고 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합을 유지시키냐면은, 거기 보면은, 여기 만약에 부합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 부합수라고 쳐요. 여기 보면은 진공 펌프가 있어요. 진공 펌프가 뭐냐면 진공이 뭐예요? 진공은 압력을 없다는 뜻이잖아요. 진공 상태. 그러니까 진공이 2차 측에 있는 압력을 계속 뺏어와. 그래서 진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진공 펌프예요. 그래서 2차 측에 물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낮게 진공 펌프가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감지기가 화재 감지를 했어. 그러면 진공 펌프가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물이 부압에서 대기압, 가압이 돼서 대기압 또는 대기압 이상이 되는 물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그 이후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서 개방이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대기압보다 이게 높겠죠? 높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2차 측의 물이 스프링클러 헤드 밖으로 방출이 돼서 소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합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부합수. 부합수는 대기보다 낮다. 이걸 유지시켜준 게 뭐냐고? 진공 펌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합식까지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다 알아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 위주로 어떻게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및 개념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